누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뭐 옴싹옴싹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노 코멘트. 아 있다. 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. 아니 누나 전화를 너무 줘. 중국 저 같은 경우는 네. 제가 데뷔를 남의 땅에 집을 지었잖아요. 아, 대신 주인공이 돼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나의 집을 지었어요. 남의 그럼. 땅에다 지은 게 아니라. 그래서 이게 우리 방송의 한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페이지에도 항상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. 잊혀지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다. 그게 내 꿈이에요. 근데 누님이 근데 그거는 처음에도 남의 땅에다 집 줬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지 마. 그건 아니야. 우리 자리는 언제든지 오는 사람이 제 몫이야. 그런 것. 누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전히 기회가 된다면 파격, 아찔한 로맨스에 도전해보고 싶다. 물론 세 분 다 예스를 하셨어요. 누나는 그럼 또 어떤 역할, 어떤 누구와 로맨스? 근데 모든 그 여배우의 로망은 멜로 아닌가? 아 로맨스. 그 누구나? 누구나? 전원주 선배님도 그러시더라고. 나는 뭐 로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도 노인네들이 왜 그 사랑. 은근히 좋아하는 그 사랑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영화든지 그럼. 연극이든지 그래 푸근하게 하면 내가 그 표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메릴 스트립이 생겨 저기 멜로 영화 하는 거 봐봐 그렇죠 메릴 스트립 나하고 거의 있어요. 동갑이야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 아니 아찔한 로맨스라고 본데 있어서 아, 파격 아찔하다는 거 파격 아찔 파격 아찔이면 남의 남자 뺏는 거지 아, 뭐 그런 거야? 아니 꼭 그게 아니더라도 파격 아찔은 막 벗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닐까? 아. 내가 드는 생각은 그래. 아, 가능하세요? 가능. 아니 작품이 좋으면 뭐 그게 왜 못할 게 뭐 있어? 아니 근데 문득 누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뭐 옴싹옴싹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. 노 코멘트. 아 있다. 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. 아니 누나 저런 거 너무 좋아. 그럼 있는 거야. 아니 노 코멘트라고 하시더라고. 노 코멘트가 제일 확실한 대답이거든요. 있는 거야. 어우 착해 빠져가지고. 왜 노 코멘트를 하겠어. 아 축하합니다. 노 코멘트. 아 기사 10개 확정입니다. 얘 생긴 지 얼마 안 돼. 왜냐면 1년 전인가. 1년 전인가 내 기억으로 내가 그랬어. 난 네 나이 같으면 참 연애하겠어.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요. 내 눈에 들어오는 놈이 없네요. 여기까지 했고 아. 1년 전에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혹시 서양 사람이 있어? 아 외국 남자 싫어? 아니 외국 남자 영어가 싫어. 영어가 아니 너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영어가 는다니까. 그치. 제일 언어가 그럼. 빨리 되는 게 사귀는 거라고. 네, 사귀어야 돼, 이성대. 서양 사람 아니야. 만약에 서양 사람이면 노코멘트 하겠어. 아, 근데. 노코멘트 하겠어.